이제 76페이지에 여기서 버전 설정도 한 문제가 매년, 자, 매년 나올 정도니까 또 우리 버전 설정도 한번 정리를 좀 해놓고, 자, 요즘 이제 지금 정리를 해놓는 것도, 자, 올해 이제 막 문제만 푸는 것보다도, 예, 더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76페이지에 이제 버전 설정. 뭐 한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을 거고요. 보험을, 보험 가입해랑 보증 설정. 이 보증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손해배상. 제목은 딱 두 개 중에서 하나로 나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가 사고 쳐놓고 책임 안 지면 정말 안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우리 법조문에는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고 치면 책임져라. 배만 들이대니까 보증 설정하기 위해서 1억 정도는 나가게 하겠다. 여기 이제 보증 설정입니다. 첫 번째 이제 그러면 보증 설정을 언제? 이게 등록 신청할 때가 안 되니까 바로 보증 설정할 시기는 언제냐? 정말 등록 신청은 인장 등록이나 고용 신고 때는 돼도 여기는 안 됐습니다. 먼저 등록 통지를 받아야 됩니다. 좀 급하다고 했습니다. 등록 통지, 그러니까 등록된 후 그래도 괜찮습니다. 등록 통지 후에, 자, 이건 잘 안 물어보는데 이제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를,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업무 개시 후 즉시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그럼 또 애매합니다. 업무 개시 언제라고요? 전. 그러니까 요 전이니까 후 즉시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 오늘 가입하면 내일부터. 자, 이러니까 먼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험 문제가 요즘 또 치사하게 업무 개시 후 즉시 그래도 안 된다니까 그입니다. 자, 하루라도 먼저 전에 보증 설정을 해야지. 이렇게 전에, 자,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돼. 등록 주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자, 등록 통지 받으면 바로.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는 먼저 보증 설정 하세요.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자, 보증 설정 금액. 요 설정 금액은 많이 물어봤었고요. 보증 설정하는 금액.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그냥 개인들입니다. 자, 개인들이면 먼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계시는 분, 그다음 부칙. 자,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자, 법인은 빼놓고 계십니다. 이 사람 이제 1억을, 자, 1억 원 이상입니다. 자, 1억 원 이상을 보증 설정을 해야 되고요. 금액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자, 두 번째 법인. 우리 법인 이제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꼭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주사무소 사람이 많이 있는, 많이 근무하는, 뭐 최소한 3분의 1도 있고, 대표자도 있고, 임원도 있고, 사원도 있고, 자, 최소 아마 2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분사무소. 요 분사무소는 책임자 한 명으로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분사무소. 그러면 소형. 근데 우리 이제 우리 법률에서는 이거 본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서식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얼마? 2억. 자, 2억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분사무소 얼마? 1억. 자, 1억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좀 우리 기출문제가 그렇게 내본 적도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가 분사무소가 3개면, 뭐 돼지 소풍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분사무소가 3개이면, 이렇게 3개이면은 보증 설정할 금액이 얼마게, 이렇게도 나왔다는 겁니다. 보증 설정 금액, 분사무소만 열심히 3개 계산하고 계시다가 3억 거기다가 콕 찌를 겁니다. 보증 설정 금액입니다. 보증 설정 금액입니다. 보증 설정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럼 이제 한 4번 정도에 3억 이렇게 나올 거고요. 아, 요거 이제 한, 여기는 3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4번에는 4억. 그 다음에 5번에는 제가 앞에 거 뭐 답도 아니고 이거 5억. 이라고 했을 때 분사무소 3개 할 때 얼마를 설정할까요?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와봤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일까요? 그렇죠. 5억이 맞습니다. 또 5억이 맞는데 막 3억이 맞다고 막 우기고 게임다. 뭐 내기하고 내기하면 저게임다.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분사무소가 3개면 3개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산수라는 거, 그죠? 3억이라는 거 당연히 압니다. 1억이고 3개니까 3억. 근데 주된 사무소는 어쩌고 3억만 열심히 계산하고 이거 답을 콕 찍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는 어쩌라고? 주된 사무소 2억. 또 주된 사무소 1억이 아니잖아요. 4억도 아니억입니다. 그래서 얼마라고요? 5억입니다. 여기다가 2억 주된 사무소 열심히 분사무소만 계산하고 3억 고르면 어떡하냐고 요놈이 답이구만. 답은 5번이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긴장하니까 괜히 알고도 눈 뜨고 당해. 기놓으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가 이제 우리 특수한 법인 쪽에서도 뭐 농협도 있고 산림조합도 막 있는데 특수한 법인. 우리 특수 법인 중에서는 지역농협.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서 지역농협은 농지만 조합원만
농지하고 조합원만 중계를 합니다. 그럼 아주 품위가 엄청 좋습니다. 근데 요놈 500이다, 1000이다, 500이다, 2000도 내봤습니다. 얼마라고요? 1000만원. 자, 요즘 또 최근에는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자, 지역농협은 보증설정 금액이 1000만원. 우리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요 10분의 1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1000만원. 1000만원 이상만 설정을 하면은. 근데 저기 단위조합에서는 뭐 농지중개 하는지도 그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거기는 뭐 보통 조합원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500이라고 내본 적도 있고 그런 거 없어. 2000원도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1억, 2억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농협은 1000만원. 1000만원만 설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변경. 변경 가능할까요?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 설정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근데 요거 이제 효력이 있는 기간 중입니다. 여기다 꼭 만료일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그러니까 아무 때나 12월 30일까지 효력이다. 그럼 오늘도 된다는 겁니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기간 중이면 아무 때나 바꿔서 어차피 뭐 보증보험도 1억, 공탁도 1억. 자, 이러니까 여기다 만료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뭘 참어. 만료일까지는 12월 31일까지 참았다가 참기는 왜 참니? 그입니다. 너 바보 그럴 겁니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아무 때나 변경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공탁은 안 할 건데 재설정. 우리 자동차 보험도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설정하잖아요. 요놈이 이제 만료일까지입니다. 꼭 참았다가. 요놈이 이제 만료일까지 이렇게 만료일까지 이제 보증 설정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탁은 빼놓고 이제 우리 보험이나 그리고 공제 공인중개사협회 공제 가입한 것은 1년마다 보통 이렇게 갱신하니까 다시 설정을 만료일까지 기르셔야 됩니다. 그냥 공탁금만 요 공탁금만 회수가 안 됩니다. 사망을 했는데 그리고 중개업 폐업을 했는데 때려치웠는데 근데 몇 년 동안 손해를 알고 찾아오니까 몇 년, 이걸 또 5년이라고 시험문제 내본 적으로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회수가 안 된다고요? 5년 동안은 여기서는 3년,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것도 이제 안 낸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1년 아니요. 그입니다. 1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그입니다. 거래계약서가 5년이지 여기서 5년이니 막 이럴 겁니다. 그리고 공탁만. 공탁만 회수를 못합니다. 공제는 얼마든지. 우리 자동차도 폐차하면 당장 보험 찾아오잖아요. 보험금 나머지 것. 근데 여기는 공탁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손해배상금이 요즘 요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됐다. 손해배상금이 만약에 지급이 되면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보험. 우리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며칠 이내 뭐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꼭 요 공탁만 혼자만 다릅니다. 돈을 직접 맡겨놨으니까 공탁. 이렇게 공탁은 뭐를 해야 되냐고. 여기 이제 15일 요거 자꾸 냈었고요. 여기다 이제 15일 여기 딱 가로 해놓고 여기 뭐 들어가게. 요거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요것도 30일 이런 적도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새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 자동차 보험하고 좀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은 할증만 될 건데. 자, 그대로 이제 놔두게 될 건데 여기는 15일 넉넉하게 주면서 다시 가입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2천만 원 빠져나갔는데 1억을 저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날짜도 좀 넉넉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1억을 다시 가입해. 아예 다 소멸합니다. 다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약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공탁도 15일은 똑같고요. 15일 이내. 근데 아까 1억 중에서 2천만 원만 빠져나갔잖아요. 8천 원 남아있습니다. 현금을 놔뒀던 거니까. 그래서 이거 뭐라고요? 15일 이내 보전. 요게 이제 내 건 넣는다. 채원 넣는다. 자, 우리 보통 이제 저기 애국가에서 보전, 그러면 그냥 길이길이 가만 놓고 보전만 하고 있습니다. 요건 가만 놓고 보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죠? 몇 건 넣어라. 2천만 원 빠져나갔으면 2천만 원 부족하니까 몇 건 넣으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한자에 뭐 이렇게 보충한다는 그 의미에 바로 채워 넣으라고. 한자는 몰라도 되는데 아주 써주지도 않을 건데 몇 건 넣어.입니다. 15월 넘어가면 보증 설정 안 된 거요. 등록 취소 당할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업 못 합니다. 등록 취소 되면은 존말할 때 말 들으라고 정말 큰일 납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제재인데 제재도 자꾸 내고요. 만약에 보증 설정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끝나가는데 재설정 안 하면 여기 이제 손해배상 책임 조치 안 했다라고 이제 문장이 나올 겁니다. 보증 설정 안 하면 등록 취소. 제재가 상당히 큽니다. 등록 취소 당할 수 있고
15일 넘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나마 이제 상대적입니다. 자, 2박 3일 싹싹 빌면 봐주긴 할 건데 절대적은 아니고 너무 가혹하니까. 그리고 돈만 내면 바로 문제가 없어지니까 크게 문제를 안 삼을게요, 그럽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자, 설명을 안 했다. 설명이 바로 이제 보장되는 금액 등. 옛날에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보장되는 금액 등. 보증설정기관이나 보증기관의 소재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을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아예 안 하는 것 같은데 설명 안 했다. 그럼 이거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증설정하고 신고 안 했다. 이건 이제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한 번도 내본 적 없는데 신고 같은 거 안 했다. 설정하고 변경하고 요거 재설정하고 설정 등을 뭐 내본 적 없으니까 안 낼 거긴 할 것 같은데 안 하면은 신고 등을 안 하면 이건 업무정지. 사무소 문을 닫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밥상 세 개나 차려놓고 제재도 다양하네. 자,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놈 가끔씩 내요. 응? 그리고 요놈들은 가끔씩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뭐를 설명하게? 요거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증 종목은 설명 안 한다. 이런 것도 이제 나왔었습니다. 자, 우리 요약집에서 이제 조금 더, 자,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나머지 정리 한번 해볼 거고요. 근데 우리 보증 설정에서 1번, 3번. 요 두 놈만 잘 풀어봐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릴 정도로 아주 괜찮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한번 왼쪽 1번 보실까요? 76페이지입니다. 1번. 요게 26회 때 나왔던 문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인데 보증설정 얘기하는 거다. 그입니다.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옳은 것만. 나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업법 볼까요? 지역농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시기 똑같고요. 업무 개시죠. 맞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보장 금액 1,000만 원. 그냥 금액이 아주 정확하죠. 맨날 요거 500이네 2,000이네 속였는데 지금은 안 속였네. 1,000만 원 이상에. 1,000만 원 이상이 맞습니다. 걔는 또 1억이요. 그러면 안 되면 농협은 1,000만 원이요.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서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한다. 아주 정확합니다. 기업번호 들어가야 돼. 그럼 기업번호 없는 2번, 4번은 벌써 틀렸어. 저 두 놈은 정말 아주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보 보실까요? 자, 개업 공인주사는 자기의 중개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사무소 빌려주는 겁니다. 자격증 걸어준다. 이런 소리입니다.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면은, 근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대요. 이거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책임이 뭐 한다? 있다. 있다. 이거 뭐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있어. 이거 책임이 있는 거지. 왜 없겠냐고, 그입니다. 그럼 매도매수는 뛰어내리게, 그입니다. 책임이 없다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답을 알려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니은 번은 말이 안 돼. 그럼 벌써 5번 틀렸네. 자, 그죠. 여기는 니은 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또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디귿이 맞으면 3번, 디귿이 없으면 1번.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저 열흘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개업 공인주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이렇게 빠져나가면 열흘 이내에 아닐 건데 시간 조금, 그죠. 15일, 그죠? 여기 있잖아요. 15일 그입니다. 자, 15일 이내에 요거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을 해야 한다. 열흘이라고 안 했다. 15일이다. 그러면 니은 번, 아, 디귿번도 틀렸다. 답은 1번이다. 딱 기업번 하나만 맞았다는 겁니다. 답이 아닐 것 같은데 1번이 정답이요.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2번은, 그거는 이제 가로 채우면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해설을 받을 텐데, 3번. 3번은 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는 좀 상당히 어렵게 나왔다. 그럽니다. 저 1번, 3번, 요놈 두 개만 잘 풀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자, 먼저, 옳은 거, 1번 보실까요? 자, 개업 공인주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자,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오자마자부터, 근데 오자마자부터 저 설명을 먼저 하라고 했을까요?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된다. 그 설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약간 어렵습니다. 중개 완성된 후에, 다 끝난 후에 설명을 거기서 해야 됩니다. 요 손해배상 책임은. 그러니까 확인 설명을 오자마자 하라고 했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오자마자 설명하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오자마자 그거 설명하면 나중에 나갈 때는 기억이 안 나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 설명을 먼저 하라고 했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을 먼저 하라고는 안 했다. 그러니까 이놈이 딱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놈은 꼭 벌써 맞는 것 같아 이랬을 겁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자, 2번 볼까요? 여기 개시 후 즉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질문에 또 고민하시면 안 되고, 개업 공인사는 업무 개시 후에 즉시, 즉시대도 아닐 건데, 업무 개시 전, 전이라고 해요. 전. 저렇게 아주 말장난 심하겠습니다. 구조는 거의 안 그랬는데 후즉시 그려놨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범이나 맞기는 맞아 보증범이나 공제 가입은 하는데 무슨 개시 후즉시요. 개시 전이지. 그래서 요 놈도 틀렸고 그러니까 문장만 이렇게 살짝 틀린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손해배상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맞는데 볼까요? 개업공인주사가 중개행을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아니 관계 있습니다. 자, 아까 사무소 빌려준 것만 고의과실 없어도 책임지는 거고 원칙은 고의과실로 손해를 뻔히 알았다. 알 수 있었다. 그 조건으로 책임지는 거지 고의과실 없이 그런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너무 가혹해서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것이 나올 겁니다.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공탁이 5년이니 그럽니다. 저렇게 꼭 바꿨다는 겁니다. 개업공인주사가 폐업한 후 그리고 폐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은 맞는데 5년이 아닐 걸 그입니다. 공탁금을 회수할 수가 없다. 5년이 아니라 3년. 안날에 3년. 누가 손해를 알고 찾으러 오니까 안날에 3년이다. 민법에서도 자꾸 안날에 3년이 나와요 그입니다. 뭐 발생한 날로부터는 10년이고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4번 5년 때문에 틀렸다. 그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 또 여기다 이제 옳은 것은 해놓고 저기 앞에다가 다 틀린 거 깔아놓고 쫙 깔아놓고 5번은 제일 마지막에 두고 자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개행위를 자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아까 저기서 봤던 문장이네 1번에서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아까는 틀렸지만 또 틀리는지 봐봐봐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먼저 맞잖아요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응용해서 아까는 없다고 이상한 소리 하더니 아까 니은번 박스에 니은번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 이렇게 있다가 맞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응용해서 나올 거니까 기출문제를 정말 아주 반복적으로 잘 풀어보면은 이렇게 많이 여기는 웬만한 점수는 기본적인 점수는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연어미 맞아. 근데 나머지 문제는 아주 괜찮았어. 기울이셔야 됩니다. 근데 뒤에 이제 4번이나 그냥 그 후에는 뭐 틀린 거 28이나 29에도 틀린 거에서 답도 아주 쉬웠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한번 이제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5절에 요거 이제 계속 안 나온다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 작년도에 드디어 이제 80페이지에서 여기 그냥 상당히 문장도 어려운데 이게 미국의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요것이 물 건너오더니 제목도 어려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근데 아마 올해 또 내볼 만합니다.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다가 연거푸 또 내볼 만한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그러니까 반환 채무를 지고 있는 우리 매도인이 그 이행을 잘 안 하니까 그 이행을 뭐 합시다? 보장합시다. 자, 이 제목은 정말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 제도의 전체를 압축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놨습니다. 잘 안 돌아와. 우리 매도인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럼 배익을 줘야 되잖아요. 실무할 때도 우리가 교통정리해야 될 건데 근데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안 돌아오니까 그 반환 채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 매수인 불쌍하니까 이행을 보장합시다. 그러니까 매도인 주지 맙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치합시다. 그렇죠? 매도인 주니까 매도인이 사고치고 배만들이대. 이러니까 매도인 주지 말고 어디 딴 데다가 맡깁시다. 그게 예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4회 때는 다음 중에서 예치기관이 아닌 것은 답이 법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정말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러면 예치 명의자 정합시다. 예치 명의자. 누구 명의로 할 건지 통장 만듭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그다음에 예치기관. 그럼 어디다가 맡길까요? 그죠?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이런 소리입니다. 예치기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7개고 여기는 6개고. 그러니까 나머지 공금 신체 보관은 다 똑같은데 여기는 약간 좀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개업할 때는 예치기관으로 돈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고향한테 생선을 맡기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매도 매수인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개업 뭐 소속이라면 말도 안 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임원 사원도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그렇게 심하게 내본 적은 아예 없고요. 그래서 영 명의로 근데 우리 개업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 말고 딴 사람 없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6명이나 더 있어. 이제 골라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대통령 영에서 꼭 우리 법에서는 뼈대만 정하니까 나머지는 대통령이 네가 한번 정해봐. 그럽니다. 대통령 영이 정한 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섯 군데고 예처 명의자가 아닌 것은 24회 때 문제였었고, 그리고 뭐 시험 문제에서도 자꾸 누구 명의로 맡기냐고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알아야 나중에 실무 가서 설명을 하지. 그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요거 남의 돈이죠. 그러니까 공금. 공금은 신체에다 보관한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예치 명의자 그럼 공금 신체 보관 개업 하나. 그래서 신체 이제 보관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은 정말 남의 돈이니까 신체에다가 보관합시다. 공금 신체 보관. 여러분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업인데 공제 사업을 하는 자, 공제 사업을 그리고 하는 자. 그래서 이제 공제 사업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협회 역입니다. 자, 좀 더 마지막 시간에 거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협회. 그다음에 금융기관. 은행, 금융기관에도 맡겨놓을 수가 있고, 뭐, 항상 우리 뭐 예탁금은, 은행이 제일 잘 맡아줄 거예요. 요건 이제 은행인데, 같은 놈입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요런 은행입니다. 자, 괜히 또 내일 가서 그냥 계약금 등의 반환청구 이행 보장 아십니까? 그러면 저거 한정치사 한장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은행에서는 아직은 한 곳도 하는 곳이 없어요. 여기 이제 맡길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요거 돈대로 안 되니까 은행에서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시중은행은. 하다, 가능은 하다고. 그 다음에 신탁. 신탁회사인데 신탁업자. 부동산 등을 많이 맡아주기는 하는데 돈도 잘 맡아줘. 입니다. 신탁업자, 우체국, 최신관서. 우리 우체국도 택배만 보는 게 아니라 예금, 보험, 적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관서, 거기도 통장 있잖아요. 입니다. 보험회사, 친구도 많이 다니는 보험회사, 보증 그러면 안 되고 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바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 전문회사,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관리 전문회사, 여기도 이제 맡겨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서 이제 예처 명의자가 아닌 것은 법원이 아무리 봐도 법원 있냐고 법원 없었습니다. 아니면 여기다 공기업 무슨 공기업 나오고 무슨 대학이 나오고 그건 실무교육이다. 자꾸 거기서 많이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자산관리공사 안 나와. 공금 신체보관이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예치기관에는 우리 개업은 빼라. 그입니다. 동일한 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빠지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딱 세 개만 예시해놓고 나머지는 등 그려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금융기관 나오고 자, 금융기관 여기 이제 공금 신체 보관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공제 사업을 하는 자 나오고 그 다음에 신탁업자 여기 뭐 있으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안 썼습니다. 신탁업자 그래놓고 이제 세 개만 딱 써놓고 나머지 세 개 더 있는데 쓰기 귀찮아 그러니까 등 근데 아무 등에는 개업공인사 여기 들어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개업한테 돈을 좀 어떻게 해. 명의자는 되는데. 그리고 함부로 돈을 뺏었으면 업무정지 당하니까 안 뺏어 쓸 건데 돈을 직접 좀 아예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낼름낼름 다 써버리겠지. 그 얘기입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매수인만 생각하지 말고요. 미리 수령. 우리 매도인도 돈을 또 써야 되니까 우선 수령. 그냥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우선 수령할 수 있도록 합시다. 계약금 뺏어 쓰게. 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 먼저 또 빼오는 과정에서 매수인 다치면 안 되니까 보증서 발행합시다. 그 보증기관에서 아주 철저하게 책임져주게 보증서를 누가 발행하고 그다음 이제 그래야 돈을 빼서 쓰겠잖아요. 우리 매도인도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못 찾아 그러면 안 맡겨 이럴 겁니다. 자, 이래야 이제 이 제도가 잘 돌아가지. 하여튼 처음에는 맡겨 중간중간에 찾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 보증서를 누구 주냐고 여기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교부입니다.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이요. 게입니다. 예치 기관이 아니라 예치 명의자 명의자 통장 들고 가야 되니까 예치 명의자 그래서 여기를 가장 많이 물어봤습니다. 돈도 못 찾니 이럴 겁니다. 예치 기관 과바라 손바닥 뒤지게 얻어맞아 통장도 안 들고 왔다고 게입니다. 근데 보증서는 두 군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어디를 가도 다 끼어 있는 금융기관 금융기관 시중은행 아직은 안 하고 있다는데 은행이 바로 금융기관 협회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보증서죠. 그러니까 이건 보험회사인데 여기는 보증. 자, 보증서니까 보증. 우리 보험회사하고 보증보험회사 완전 다릅니다. 보증, 보험. 자, 저기 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서울보증이 하나 있어. 옛날에 좀 몇 개 있었는데 아마 서울보증이 딱 있을 겁니다. 보증만 전문적으로 써준다는 보증보험. 보험회사가 완전 다릅니다. 보증보험회사 두 개. 의외로 여기는 아예 안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보증 그러면 안 되고 여기는 보험 그러면 안 되고 잘 정리하시라고 요놈하고 요놈이 좀 달라. 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증서 교부는 정말 누구라고 예치? 명의자. 기관이 아니라고. 여기 정말 신경 안 쓰면 은 시험장 가고 뒤통수 얻어맞고 옵니다. 예치? 명의자. 그입니다. 예치? 명의자. 통장 들고 가야 되니까
예치기관 가지 말고 이거 성질 급하게 왜 여기를 가냐고 통장도 안 들고 그러니까 카드라도 갖고 가고 뭐 신분증이라도 가지고 가야지 돈을 찾지 여기를 왜 벌써 가냐고 철사방정을 떨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치기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예치기관에 바로 가면 옥상에 끌고 가고 싶을 겁니다. 통장도 안 들고 와가고 보증서 하나 들이대면서 돈 주세요. 그럼 돈 주겠니? 그럴 겁니다. 돈 못 줘. 예치? 명의자. 명의자한테 통장 들고 얼른 갑시다 해서 손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가 제재예요. 근데 제재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업무 정지. 근데 누구만이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마. 요 개업 공인중개사 한 사람만. 그러니까 공금 신체보관은 아예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은행 보고 문 닫아라 갑자기 전국의 국민은행 다 문 닫으면 아주 대혼란을 초래할 겁니다. 말이 안 될 겁니다. 우체국 보고 문 닫아라 이제 아예 택배도 안 올 겁니다. 보험회사 보험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군데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개업론은 못 믿겠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한 사람만 이렇게 한 사람만 업무정지를 근데 업무정지인데 해석으로만 가능하다 보니까 별표 1개월이라고 근데 요 1개월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안 틀리고 별표, 별도의 표, 별도의 표에 의해서 1개월로 한 사람이고 그렇게 개월 수는 안 크고 그러니까 3개월 아닙니다. 요 1개월이 맞아. 별표 3개월이 많은데 아니고 별표 6개월은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합니다. 이 여섯 사람은 제재도 없는데 우리한테 6개월 때리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냥 시장님 가만 안 놔둘 거예요 하고 들이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표 1개월. 자, 개업 한 사람 짧게 1개월 하나하나 하나하나 1세트로 이렇게 기억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81페이지에 이제 24회 때는 이제 문제집 만들 때는 제가 이제 하나 써놨긴 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딱 작년도에 드디어 그러니까 한 6년 만에 정말 처음으로 딱 나왔습니다. 계속 안 나왔다가 근데 올해는 아마 또 내볼 만합니다. 작년도 문제인데 요겁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틀린 것은 이제 옳은 것은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계약금 등의 권고는 할 수 있다. 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저 끝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치 대상은요. 돈 다 들어갑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정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험회사는 아까 보관 예치 명자가 될 수 있다. 맞잖아요. 공금 신체 보관 그래서 앞글자 따라서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자, 네 번째 요 놈이 왜 틀렸을까요? 자,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나 아까 첫 번째 개업 저기다 써놨는데 거래 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근데 공고할 수 없다고요? 공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이렇게 있다를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만 살짝 바꿉니다. 그냥 답을 알려줬네. 있다. 그입니다. 아까 공금 신체 보관에도 공제사업을 하는 자 들어가는데 왜 공고할 수 없냐고. 그입니다. 첫기 보증보험회사 그쪽에는 공고할 수 없겠죠. 거기는 아니니까. 그입니다. 답은 그 정말 4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쉽네요. 자기 소유 예치금하고 분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맞아. 안 그럼 업무 정지요. 자, 문장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24회 후에 그리고 이제 계속 6년 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도에 나왔다. 그다음 이제 금쟁이는 뭐 반드시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이놈도 무조건 나오고요. 이제 81페이지. 자, 거기다 우리 금쟁이가 이제 막 8번, 9번, 10번에 가고 3개가 정말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 말아라. 금지 행위라고 해서 이제 하지 말어. 그래서 금쟁이가 하필이면 33조 아주 삼삼하게 얻어맞는다. 33조에 다가 요 금쟁이를 이제 정해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자 먼저 여기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제 형벌만 갖고도 정말 시험 문제 되는데 2년 이하의 징역, 1학년 일반 징역 또는 이제 1천만 원 이렇게 1천만 원 이하 이제 벌금인데 자 1학년 일반의 제재 4개. 그러니까 옛날에는 3학년이 3개고 요놈이 4개로 요놈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완전 역전됐습니다. 3개가 다 더 늘어나면서 이제는 3학년 3반 6개 걸려버렸습니다.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벌금 받을 수 있는 게 4개 매매 알면 초과판다 이렇게 앞글자 따봤습니다. 첫 번째 중개대상 모래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토지를 건물을 딱딱 하나씩 분리해놓고 매매요 맞다고 중개대상 모래 매매를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에 임목이나 공장지다 광업지단에 매매를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을 오버려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하라고 했지 사라고 했니? 안 된다는 겁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면 정말 매매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업으로 해봐라. 밥 먹듯이 해봐라. 매매할 거예요.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밥 먹듯이 자 그럼 언제가 업돼요? 그런 건 아예 안 물어볼 건데 업으로 하면은
1년이나 징역을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계하고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중계는 우리가 안 사고 왔다 갔다. 그건 밥 먹듯이 해도 되는데 왜 사? 매도 매수를 업으로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가니까 살 때는 싸게, 팔 때는 비싸게 하다 그걸 하거나 안 하거나 무조건 매매업은 매매할 거예요. 1년이나 징역으로 1,000만 원이나 벌금으로 여기 형벌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매매하면 초과판다.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제일 많이 안 해봤는데 무등록, 그러니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를 뻔히 뭐 하면서 알면 중요합니다. 근데 모르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를 수는 없을 겁니다. 알면서도 먼저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러니까 중개 물건 준대니까 낼름 받고. 왜냐면 무등록이 계속하면은 3년이야 징역을 받으니까 우리 개업한테 주고 거기서 보수 좀 같이 반띵 해볼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여튼 알면서는 절대로 받지도 말라는 겁니다. 중개 의뢰 받거나 그다음에 명의를 이제 반대로 이제 명의를 막 빌려줍니다. 내 거 써봐 이럽니다. 명의를 바로 이용 이렇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등록하고는 아예 친구도 먹지 말고 무등록 인사하면 아주 쌩까셔야 됩니다. 그입니다.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쟤는 친구하면은 나도 같이 교도소 갈지 모른다.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물건 받고 무등록한테 명의 주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협조한다 이 얘기입니다. 1년이야 징역이나 1,000만 원이야 벌금을 가겠다는 겁니다. 무등록이 시중에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도 포상금 볼 건데 그러니까 무등록 신고하면 포상금 줄게 그런 소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실무감은 제 자격증 없대. 남에게 자격증 빌렸었는데 그게 무등록입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걔하고 친구 먹으면 교도소 갈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먼저 중개 보수를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친구 잘 가려서 사귀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상한 친구 사겨. 그럼 교도소 가게입니다. 아들이 면허 올지 모릅니다. 중개 보수나 그다음에 실비를 요 실비를 이제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입니다. 하여튼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초과하여 요 초과만 생각나시면 됩니다. 초과하여 우리 실무할 때 이제 중개 보수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도 월세 내야 돼, 집에도 가져가야 돼. 이렇게 초과해서 받다가 교도소 간다니까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입니다. 문장 통으로 암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 중요한 문장만. 정리해 놓으시면 생각나요. 그입니다. 초과의 금품 받으면 1년이나 징역이요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실무 가면 또 3번 4번 이놈들이 많은 건데 중개그련의 판단을 이렇게 거짓된 언행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언행 아주 가장 대표적인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거쳐놓습니다.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래 안 했을 건데 됩니다. 중개의뢰인의 그리고 우리 금쟁이는 막 복잡한 거 아예 안 내고요. 금쟁인 거 찾아봐. 이렇게 내는 거지 내용은 거의 안 물어봅니다. 자, 중개련의 판단을 판단만 생각하시면 되겠네. 판단을 그르쳐놨다 하겠다. 그르치는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르치는 행위입니다. 제대로 판단 못하게 그럼 속였다 이런 소리입니다. 막 아예 개발도 안 되는 땅 도로도 없는 땅을 도로 있다 라고 해서 오고지로 사게 저기 개발지 않고요 개발 심하게 못할 건데 막 가능하다고 그러면 판단은 그쳐놓은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에도 하다 판례로는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와게 됩니다. 나중에 속였다 그래서 막 소송 갑니다. 이제 1항 1반이 매매 알면 초과 판다. 정말 매매 알면 매매를 알더니 초과해서 판단하네. 그러면 1학년 1반이네. 그래서 이놈은 1학년 1반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3학년 이제 3배가 커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요놈은 예전에 3개였는데 요놈이 오히려 4개로 4대 3이었는데 4대 이제 6이요. 엄청 많아졌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옛날에 또 2천이라고 했는데 지금 3학년 3반으로 아주 맞춰놨습니다.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벌금. 그리고 이제 벌금이 만약에 300만 원 이상이면 요거 300만 원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럼 등록 주소 절대죠. 그리고 징역 받으면 자격 주소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좀 막 금쟁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먼저 요게 이제 다섯 번째로 돼 있을 건데 증서를 중개하거나 이거 뭐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 안 봐도 괜찮습니다. 중개하거나 그다음에 증서를 매매를 업을 했을 때 청약 저축, 청약 예금, 부금 이런 것들을 막 사고 팔고 하는 걸 막 중개하십니다. 자, 그러면 투기 조장하니까 여기는 3학년 3반입니다. 여섯 번째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니까 내가 살게.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판대니까 내가 살게. 산다고 하니까 내 거 사봐. 이러면 직접거래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물건을 붙여야지 왜 자기 물건을 팔고 자기가 사오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고 싶으면 옆에 있는 부동산 다른 기업한테 부탁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는 쌍방을, 그러니까 직접 쌍방입니다. 쌍방을 다 대리하면은 매도인에게도 대리권, 매수인에게도 대리권 다 가져와서 매매계약서 혼자 쓰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짜볼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해를 입히니까 다른 거 막 투기하고 관련되는데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3년 이하의 징역. 입니다. 그 정도 안 하게 되면 사고 쳐놓고 1학년 교도소 갔다 오지 이럴 겁니다. 이거 3학년이요. 아주 엄청나게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증서를 그리고 직접 쌍방에게 이제 투기 나옵니다. 일곱 번째가 투기를 탈세나 그리고 탈세나 이제 그리고 투기를 자, 투기만 아셔도 될 것 같은데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개 투기를 뭐 했을 때 조장 조장행위니까 여기는 뭐 전매 차익이 있거나 아까 차익이 없어도 이렇게 차익이 없어도 금쟁에 들어가요. 시험 문제가 뭐 전매 차익이 없으면 금쟁이가 아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입니다. 조장만 하면 이렇게 조장하는 행위는 결과를 안 본다고 했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딱 기다려 이럴 겁니다. 아주 절단 낼 거예요. 그럴 겁니다. 여덟 번째가 이제 부당한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또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해서 이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아주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해서 이제 그냥 부당한 이익 여기도 나오잖아요. 아까 손해 입힌다 이익을 부당하게 얻는다 그러면 손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손해 얘기만 나오면 저것들이 그냥 3년으로 최고형을 가합니다. 어떻게 막 부당한 이득을 얻냐고 요게 이제 올해 처음 들어오니까 뭐 부당, 천부당, 만부당 이런 거 나오면은 여기는 교도소 3학년짜리 준비해놨으니까 매매하면 초과 판단 아니요. 그러니까 매매하면 초과 판단만 여긴 정리를 좀 잘해놓으시고요. 나머지 3학년입니다. 아주 절단됩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니들이 조폭이니 조직, 단체를 구성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정말 조폭처럼 단체를 막 구성합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대상물에 중개를 제한하거나 다른 개업 공인주사와 공동중개를 제안하는 것. 우리 실무 가보면요. 막 회원사 공부할 때가 정말 좋았는데 회원사, 비회원사 편갈라 갖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존의 중개사무소를 권리금 주고 얻어가는 사무소. 이거 회원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많아요. 여기 한 뭐 거의 8대 2 정도가 될 건데 그리고 비회원사. 이 비회원사는 음식점인데 사무실인데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를 새로 만들어버려요. 막 치고 그냥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회원사가 되면 둘이 막 편을 먹어요. 편을 먹어갖고 회원사들끼리는 회원사들끼리 그냥 중개하고요. 여기는 물건 안 받아요. 싫어 그럽니다. 아주 인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회원사는 그냥 숫자가 적은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제 편을 갈라가고 비회원사들끼리 그러니까 여기가 나중에 서서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너무 적어서 물건이 없어. 여기 아주 물건이 왕창 있는데 물건 달라고 해도 학원 같이 나왔는데도 싫어 이럽니다. 왜냐면 나중에 회원사들끼리 같이 거래하면 비회원사하고 거래하면은 막 벌금 내기로 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조폭적으로 이렇게 못된 짓을 막 담합을 합니다. 공정거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예 그냥 법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올해부터. 요거 3학년이요. 니들이 정말 조폭이요. 뭔 단체를 구성해? 이렇게 문제를 삼으니까 아주 거래에서 무난하게 만드네. 3학년 갈 준비해.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음 중에서 개업 공인주사 금쟁이가 아닌 것은 요거 열 번째입니다. 이건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자, 요건 조심할게. 일반. 그러니까 요 일반인도 정말. 근데 우리 개업을 정말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도 자, 교도소 가야 돼요. 뭐 집값을 우리 보고 뭐 담합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자꾸 와갖고 5억 이하로는 절대 파는 집 없도록 하세요. 하고 막 우리한테 막 협박을 합니다. 네 집에 안 온다고. 자, 이러니까 우리 막 업무를 막 방해한다는 겁니다. 일반인 얘기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그러니까 여기다 앞에다 문장을 좀 써주긴 할 건데 앞에 안 써줄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도 다 들어갑니다. 중개보조도 들어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그다음 업무를 자, 업무 방해입니다. 자기 영업 방해 비슷합니다. 업무를 이렇게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요 방해하는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랍니다. 우리 개업이 아니요. 개업은 아홉 번째까지 여기입니다. 일반인들은 우리 개업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을 가겠다는 겁니다. 막 어디 이상한 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막 가격 같은 것을 낮추지 말라고 이런 일이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또 여기도 다섯 개 나오는데 올해 아마 처음에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요. 열 번째가 1학년이라고 분명히 속을 겁니다. 아니요. 3학년.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약간 말이 됩니다. 자,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그 다음에 투기하고 그 다음에 부당한 단체를 구성해서 업무를 이렇게 업무를 방해한다. 약간씩 말이 된답니다. 부당단체 업무.
이런 것들도 3학년이요. 근데 요 열 번째만큼 우리 개업이 아니다. 일반인들입니다. 저기 매도 매수인들 아니면 아예 그냥 거기 단지에 살고 계시는 그냥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 업무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가격을 막 함부로 막 우리 보고 막 내놓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막 안 온다고 협박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업무를 방해하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하다 열 번째는 잘 만든 것 같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81페이지에 요게 이제 26회 때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내봤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기업법, 쌍방을. 이렇게 직접 거래 쌍방들이가 정말 다음 중에서 1학년 아닌 거 했을 때 이런 거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벌써 맞았죠.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손에 입힌다고 3학년 맞잖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왔는데 아까 매매요. 매매 알면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정말 나란히 기업번 니은번 저기 답 1번 보이네. 기업번 니은번 요놈 두 개가 맞았어요. 지금 다 두 개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 디귿번 저기 증서 보이는데 얘가 1학년이니 얘기입니다. 증서 등의 매매를 그리고 업으로 했을 때 중개를 했을 때 여기는 얼마라고요? 증서니까 3학년. 아까 3학년에 있었잖아요. 증서를 직접 쌍방하면서 봤구만. 그럼 3학년.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고. 근데 초과 이게 초과의 금품 받았을 때 그 초과가 3학년입니까? 초과는 1학년. 매매 알면 초과 판다. 초과 1학년.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었었다는 겁니다. 기업번, 니은번. 요놈은 기출문제였어. 얼마나 쉬웠냐고, 그입니다. 26회 때 시험 볼 걸, 그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요 금쟁이 딱 정리해놨죠. 아까 이제 1학년에 매매를. 우리 첫 번째 줄에 딱 매매 보이네요. 그게 약간 보여야 됩니다. 알면. 알면은 저 두 번째 줄에 저 끝에 가면 알면 보이네요. 그것만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까요? 자, 세 번째는 초가.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서 실비 옆에 초과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4번에는 세 번째 줄에 딱 중간에 판다. 매매 알면 초과 판다. 자, 그러면 1학년 일반역입니다. 정말 심하게 문제가 되면 이거 다 교도소 가버리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학년 찾으러 가볼까요? 증서를. 자,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보면 증서가 보이네요. 자, 증서 투기 조장한다고 3학년. 직접 쌍방. 아까 쌍방 대리 3학년 맞았잖아요. 기업번 직접 쌍방. 그거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투기는 제일 아래줄에 네 번째 줄에 저 끝에 조장 옆에 투기. 증서를 직접 쌍방하게 투기.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부당. 부당한 영향할 때 그 부당에다가 천부당 만부당 3학년이요. 그 다음에 단체 부당단체 그 다음에 업무. 열 번째 업무는 좀 이상하게 첫 번째 끝에 좀 떨어졌는데 부당단체 업무. 그리고 열 번째는 일반인. 개업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얻어맞는 거지 우리 개업이 자, 3학년 3반에 간다는 게 아니다. 그입니다. 열 번째,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거기다가 일반인, 개업 아니다. 그렇게 딱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음 중에 개업 공인주사에 금쟁이가 아닌 거 찾아봐. 또 뭔 문제래?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열 번째 찾아라. 업무 방해.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반인들 3학년 3반에 확보해 버릴 거예요. 아마 요 놈을 또 1학년이라고 할 것 같은데, 3학년. 3년이야 징역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자, 2번이 이제 요놈까지 딱 풀어보면 금쟁이 웬만하면 다 풀 정도로 금쟁이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금쟁이 찾아봐. 요런 문제가. 자, 요런 문제 형태가 이제 약간 어려웠을 때가 요런 박스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겪어보실까요? 중개 의뢰를 대리하여. 그러니까 여긴 지금 일방 대리인가 쌍방 대리인가를 딱 얘기를 안 해주고 아주 애매하게 지금 표현해놨습니다. 중개 의뢰를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 대상물을 임대를 한대요. 이게 지금 일방 대리입니까? 쌍방 대리입니까? 타인에게 그랬으니까 그렇죠? 일방. 그러니까 이 문장이 아직 조금 애매하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일방 대리. 한 사람만 대리했잖아요. 타방에게도 대리권을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냥 중개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러니까 여기다 딱 일방이라고 얘기하기 싫으니까요. 중개를 한 사람만 대리하여 그냥 임대했잖아요. 그 이제 옆에 있는 타인에게도 대리권 이랬으면 쌍방이 딱 걸렸을 건데 아니요. 앞에 거죠. 한 번만. 그죠? 이거 금쟁이 아니요. 일방 대리니까. 쌍방 대리 아니고 일방 대리다. 자, 기업번부터 애매했는데 기업번 들어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벌써 세 놈이나 틀렸네. 1번, 3번, 4번. 여기 조금 애매하면 딱 제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아예 그냥 알면은 2번 아니면 5번이 답이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번 하나만 보면 벌써 답이 나올 것 같아. 그입니다. 나 니은번. 또 요놈도 갑자기 초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기 세 번째 초가 나왔다. 요거 금쟁이요. 그랬을 겁니다. 아니요.
앞에 보아야 됩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응하고, 분양 대응은 겸업이다 보니까 중개보수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본 니은번은 아주 상당히 어렵게 해놓고 문제 정말 고민하게 해놨습니다. 두 번째 니은번 꼭 여기서는 초과 얘기가 나오니까 금쟁이 같은데 아니라고요. 분양대행이구만 분양대행. 분양대행은 초과해서 받아도 괜찮습니다. 0.9 이런 게 없습니다. 관리대행 분양대행 겸업은 아예 보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바뀝니다. 이런 문장이 예전에도 조금씩은 나왔었다는 겁니다. 중개 아니요. 중개 아니니까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아도 금쟁인 거 아닙니다. 중개 대상이 아닌 행위니까. 그래서 니은번도 들어가면 안 돼. 니은번이 들어가면 5번이 답인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말 답을 모르면은 답을 못 찾아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답은 디귿하고 니을인데 그냥 디귿 니을은 그냥 쉬워요. 볼까요? 중개을인 소유권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그 다음에 중개대상을 직접 거래했대요. 직접 거래 들어가요. 금쟁이 정말 들어갑니다. 그런데 디귿 니을은 아예 의미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을번 건축물의 매매를 아까 이제 중개대상물의 하나를 빼버렸잖아요. 뭐 토지에 건축물에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중개대상물이니까 맞아. 금쟁이 들어갑니다. 디귿하고 니을 이놈 두 개가 바로 금지 행위. 자, 금쟁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이제 뭐 3번, 4번 이런 것들은 조금 봐도 어렵지 않은데 85페이지에서 6번. 우리 금쟁이 이제 마지막으로 딱 요거 하나만 이제 더 풀어보면 금쟁이도 예, 여기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6번 보실까요? 자, 소속 공인주사 갑에. 그 다음 이제 개업공인사 갑에 소속 공인사 을이. 자, 갑이 바로 이제 개업이고 을이 소속이고 중견모를 하면서 이제 나오죠. 금쟁이 하나 딱 저 판단을 걸쳤다. 1학년 일반인 거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등록취소 상대적인가 절대적인가 알아야 되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복합적으로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된 병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또 재산상의 손을 입혔다. 한 5천만 원 깨먹었다. 5천만 원 깨먹었다.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근데 심하게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 소속이었습니다. 자, 소속의 금쟁이. 자, 소속에서 이제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이렇게 아까 다 따봤을 겁니다. 자격정지에 그렇게 제재가 이렇게 나오면 어려울 겁니다. 자, 의뢰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아요. 금쟁은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들어가요. 정말 자격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또 맞는 소리요? 틀린 소리요? 여기서 또 고민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형벌은 알겠잖아요. 아까 저거 판단, 매매하면 초과 판단, 네 번째 나왔더만, 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여기다 3년 그러면 안 되겠죠.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맞잖아요. 지금 틀린 거라고 했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3번 등록관청은 갑에 아까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저기 상대적인 등록주소 가보면은 거기 나올 겁니다. 642기 거금 할 때 나올 겁니다. 갑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여기다 하회한다 그러면 안 되고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금쟁이 웬만하면 하는데 3년 영업 못할 수 있는 금쟁이라는 겁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아. 근데 4번 볼까요? 근데 답은 오히려 쉬웠어요. 자, 을이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 갑은, 을이면 소속이요. 그 다음에 갑은 을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했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벌금형을 받는데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을리하지도 않았고 상당한 주의도 했는데도 벌금을 또 받는다고요?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벌금 받지 않는다. 않는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에는 정말 어려웠었는데 답은 또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포기를 하게 만들려고 하고요.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냐 하면서 약올립니다. 당연히 5번의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둘 다에게 다 청구할 수 있잖아요. 연대 책임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잖아요. 뭐 손해배상 당연히 청구할 거고 벌금 받지 않는다. 상당한 주의 했으니까 감독을 기다리지 않았으니까 벌금 받지 않어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이제 자 7장에 이제 중개보수는 요 중개보수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내용만 정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중개보수도 야 우리 작년도에만 정말 유일하게 한 문제도 안 나왔고요. 두 개는 나옵니다. 두 개. 근데 이상하게 작년도가 우리 시험 문제가 중개보수를 아예 건너뛰었습니다. 그런 적은 아예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하게 작년도에 금쟁이가 안 나왔다라고 해서 89페이지 금 여기서 이제 중개 보수가 이제 계산 문제 하나 아마 올해는 이제 제대로 나올 겁니다. 두 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 한 개 나오고 그리고 내용 문제가
내용 문제가 이제 하나가 나올 건데, 자, 내용 문제에서 이제 사무소 소재지하고 중개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어느 기준이냐,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첫 번째 우리 기준인데, 자, 먼저, 자, 여기서 이제 주택 소재지. 자, 주택이 그렇습니다. 주택의 소재지와, 요 문장이 가장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저기 주택은 서울에, 볼까, 서울에 있고, 아니면 인천에 있고, 인천 등 이렇게 지역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중개사무소. 자, 중개사무소 저기 대전 이렇게 볼까요? 중개사무소가 대전에 있으면, 대전에 있으면은 중개보수는 시도의 조례인데 사무소를 따라갈까요? 사무소를 따라갈까요? 주택 소재지, 물건의 소재지를 따라갈까요? 근데 그렇죠, 사무소. 근데 꼭 물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중개 대상 물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요. 여긴 정말 들쑥날쑥 하겠잖아요. 사무소가 대전에 있는데 서울 물건이라고 서울시 조례, 인천이라고 인천시 조례, 경기도 조례 쓰러지겠다 이럴 겁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자, 액자를 그냥 17개 막 18개 걸어놨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중개 사무소. 사무소는 딱 하나니까요. 어느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간단합니다. 사무소로만 기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인천에 있어도 저기 부산에 있어도 제주도에 있어도 사무소 얼마나 편하냐고. 자, 이러니까 혼란을 초래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법에서는 불안정한 거, 좀 혼란 초래하는 거 아주 제일 질색인 게 바로 좀 간단해야 돼. 간단해야 돼. 그래서 이제 사무소의 시도 조례입니다. 시도의 조례. 요걸 적용을 해야지 다른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물건 안 따라가. 물건 안 따라가. 항상 우리 시험 문제 제일 출제 1순위가 여기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요율. 자, 요율이 나올 건데 첫 번째는 주택이에요. 자, 주택이 나오고 주택이 딱 이렇게 요율, 자, 퍼센트 정해놓고, 한도 정해놓고,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막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에서, 우리 외면은 2억이나, 그런 거 아예 그냥 시험 문제 주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주택 외. 주택 외가 이제 주택이 아닌 것들, 단독 공동주택이 아닌 바로 상가나, 그 다음에 저기 땅 같은 거, 땅 등, 사무실 등, 이런 게 이제 주택 외에 들어가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주거용이면서도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자꾸 0.5 내 0. 그리고 4 안에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 그 다음 이제 복수용도도 나올 건데. 자, 먼저 우리 주택은 요게 이제 시도의 조례인데 우리 주택에서는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매매와. 자, 바른 문장 나오고요. 매매하고 교환. 임대차가 아닙니다. 매매 교환 두 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임대차. 여기 임대차 등인데 여기 이제 지상권, 전세권 다 들어갑니다. 두 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여기 여기입니다. 세 사로. 그럼 요율 좀 낮춰 그입니다. 먼저 우리 중개보수가 최대 요율이 0.9% 내에서, 그리고 시도의 조례. 여러분 이제 자꾸 나오니까 시도의 조례로 가라. 그러니까 조례로 가면은 많이 못 받아. 기르셔야 됩니다. 근데 임대차는 한 단계를 낮추라는 겁니다. 자꾸 여기다 0.9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매매에다가 0.8 그러면 안 됩니다. 임대차 등이 0.8 내에서, 그 다음에 시도의 조례로, 그 조례로 이제 중개보수를 받아야,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분사무소 같으면 그래도 분사무소 조례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사무소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가 아예 아닙니다. 근데 주택 외에는 조심할 게 임대차도 다 포함을 합니다. 여기는 나눴는데 임대차를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주택 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포함하게 되는데 여기는 임대차까지도 0.8은 없습니다. 그냥 0.9. 0.9입니다. 자, 주택 외에는 0.9. 하다 금액 묻지 말고 그냥 0.9요. 1억도 0.9. 그럼 90. 2억도 0.9. 그럼 180 이럽니다. 자, 내에서 협의로 정할 건데 요 협의는 이제 개시를 좀 하라는 겁니다. 네가 받고 싶은 게 얼마요? 그냥 나중에 우리 실무 가시면요. 주택 외에는 0.9요. 딱 써놓으셔야 됩니다. 아무 소리 못하게. 저것들이 막 낮추자고 난리 불스를 칩니다. 자, 사무소 월세 내기도 어려워. 이러니까 우리 0.9 줘야 돼. 그리고 상가는 땅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계약서 쓰기 어려워요. 지금 몇 개월 만에 쓰는데 0.5가 뭐요? 0.4가 뭐요? 자꾸 낮추니까 개시를 그냥 최대로 0.9 딱 조용히 저기 깨알같이 써놔도 괜찮습니다. 아, 일단 요거는 나 0.9라고 딱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삭제 앞에다가 딱 써놓으시면 저것들 아무 소리 못합니다. 당장 계약서 써야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먼저 면적이 맞아야 됩니다. 면적을 여기다 60이라고 소개되나 85,
국민주택으로, 그죠? 국민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저기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둘 정도로는 키울 수 있는 85제곱미터 이하. 여기서 25.7평 얘기합니다. 0.305 곱하면은 25.7평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여기가 이제 시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시설. 시설은 이제 부엌. 부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밥도 해 먹어야 된다. 욕실, 씻기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화장실 등 해서 이제 뭐 화장실에 다 포함될 것 같은데 화장실 등 해서 요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면적은 맞는데 부엌이 없네. 부엌은 있는데 화장실 같은 거 없네.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0.9요. 0.9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용도가 이렇게 맞으면 첫 번째 여기도 이제 매매 교환을 입니다. 우리 처음에 여기도 냈었습니다. 매매 교환은 0.5. 이게 단일 요율입니다. 0.5%.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예 우리 문제가 임대차가 나왔는데 계산해봐봐. 아무 소리 안 해줬다는 겁니다. 이 면적만 알려주고. 용도 시설 여기다 70이라고 했었던 거하고 부엌 등 있었다고 했던 거하고 한번 계산해봐.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임대차 등. 임대차 등은 여기는 얼마라고요? 단일 요율.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0.4%. 여기다가 0.5라고 석인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가. 꼭 정리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자, 이렇게 정리 놓으시고. 그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이제 복수용도. 복수용도 섞어져 있다. 요게 이제 주상복합 건축물 이럴 겁니다. 복수 용도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주택 면적이 이렇게 주택 면적이 2분의 이상. 주택 면적이 만약에 100평 중에서 50평, 50평. 상가 사무실도 50평. 자,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을 때. 한쪽으로 봅니다. 다 주택. 이렇게 다 주택으로 갑니다. 주택의 요율, 그럼 요게 이제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를 많이 못 받아.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주택의 면적 2분의 미만. 미만이면 안 들어갑니다. 미만이면은 요건 주택 외입니다. 그러니까 요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갈 거예요. 한쪽으로 봅시다. 그입니다. 주택 외. 요것도 문장으로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주택 외의 요율.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동일 세 번입니다. 동일 세 번. 아마 또 내볼 것 같은데 동일한 중개 대상물, 동일한 당사자, 그리고 동일한 기회. 그죠? 동일 기회. 그래서 이제 동일한 중개 대상물. 우리 실무 가서도 실수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물건도 같아. 그다음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동일한 당사자. 매도인도 매매 매도인도 매수인도 둘 다 갑을. 임대 임차인도 그 갑을 입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을 건데 입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 쓰면서 그 기회에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써. 그 동일 세 번. 그러면 매매하고 우리가 약간 오거나 매매하고 임대차를 같이 썼을 건데 매매만 요거 매매만입니다. 하나만 매매만을 적용. 이렇게 매매 하나만을 이렇게 하나만을 적용해라. 매매 한 개만을 적용해야지 여기다 임대차 계산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건 뭐 임대차 받으라고 아니고 큰 거 하나 받았으면 만을 적용하는데 불쌍하니까 요것만 적용하면 되니까 요거 적용해라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교환도 정말 많이 들어봤고 교환. 만약에 3억짜리하고 4억짜리를 이건 무슨 평균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평균. 이제 안 떨어지면 어떡할래? 입니다. 복잡한 거 딱지색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큰 금액을 적용할까요? 적은 금액을 적용할까요? 각각을 적용할까요? 둘을 버텨갖고 정말 평균을 낼까요? 이런 문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큰. 그죠? 큰. 큰 금액. 높은 것도 괜찮은데 큰 금액을 자, 이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큰 금액을 적용한다라고 해야지 뭐 적은 금액 각각 두 번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평균이냐고 뭐 이거 안 떨어지면 또 3억 5천으로 계산할 거예요. 말이 안 되고 그입니다. 더 안 떨어지면 정말 어떡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리를 해주시고요. 남자 이렇게 교환. 그다음에 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분양권. 분양권 전매입니다. 이놈도 이제 꼭 나올 것 같고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인데 이렇게 이제 금액을 보면 금방 알 건데요. 만약에 3억인데 계약금을 3천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 받고 이제 넘겼다고 합니다. 계약금 3천 받고 중도금 1억. 이렇게 중도금을 1억 받고 잔금만 안 받아서 전매니까 자, 중간에 되팔았다고 합니다. 1억.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프리미엄을 좋은 거 받으니까 프리미엄을 한 여기서 한 5천. 이렇게 5천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까요? 3억으로 계산할까요? 3억 아니면 무슨 5천으로 계산할까요? 아니면은 계약금 중도금 받은 금액만 그렇죠. 1억 8천 받은 금액만 당시 금액입니다. 이제 당시의 당시의 금액을 적용을 해야지
총분양대금, 그다 총 맞는다고 했습니다. 총분양대금, 네가 잔금까지 다 받았니? 그럴 겁니다. 정말 총 맞고 싶어서 총 그러니 그입니다. 그래서 총분양대금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총분양대금 X 이런 것들은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뭐 실비 같은 게 나중에 확인은 이자. 그다음에 취득 쪽에 이제 계약금 등의 예치는 취득적. 자, 그런 것도 이제 가끔씩 나올 때가 있고, 자, 그거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뭐 풀어보고 이제, 자, 그 후에 이제 뭐 협회, 자, 여기서 저 뒤쪽에 있는 것도 조금 더 간단하게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좀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